팀을 서로 맞바꾼 그런 상황의 이번 시즌이거든요. 자, 지금 또 공격인데 나성 골반 제쳤습니다. 슬로 패스가 완벽하게 들어갔고 네, 들어갔고 네. 여기서 침착하게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윤버사 골발 제치고 완벽하게 슈팅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나상호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이웃트 올려줬습니다. 자 경합 자 어떤 상황인가요? 박스 안쪽에서 네. 아 여기서 황현수 선수가 네. 허율 선수를 툭 치면서 방해를 했는데 찍었습니다.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김정호 아주 중요한 자 지금 이 킥 나오면 그냥 끝나거든요 경기. 김정호 슛! 마무리입니다. 네 다시 차야 됩니다. 김정호 슛! 김정호가 두 번째 킥에서는 결국 성공시키면서 이렇게 승점 1점씩을 따라가는 경기가 됐습니다. 광주 서울 이 감독을 맞바꾼 팀들 서울이 지금 12경기? 네. FA컵 포함해서 12경기 무승인데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야 될까? 막 그잖아 원래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비단 서울만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뭐 꼬집기는 좀 아 그치 일단 네, 그렇지만 내부에 있질 않으니까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래도 K리그를 계속 꾸준히 봐온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렇게 되면은 아 선수층이 얇아요 선수층이 두꺼워요가 먼저 나오긴 해요. 근데 원래 기존의 서울을 생각하더라도 몇 년간 약해지고 계속 더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그 팀을 가지고 꾸려 나가야 되는 게 프로 선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리고 그 감독들이 그 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로 봤을 때는 뭐 제가 심하다면 심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은 뭐 지금 선수들도 그렇고 뭐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뭔가 계속 엇나가는 느낌, 네 계속 뭔가 계속 걸리는 느낌이 계속 든다는 느낌이 이렇게 바깥에서 게임을 보더라도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비단 뭐 코칭 스태프만의 문제다, 선수들만의 문제라고는 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심도 깊은 대화를 하고 좀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지금 서울 게임 보면은 이번에 강주전도 마찬가지예요. 팬으로서 그리고 내가 진짜 뭐 선배로서 해서 위원으로서 얘기를 선수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오늘 100으로 뛰었냐. 네. 서울 팬들도 아마 분명히 이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선수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운동장 들어가갖고 본인이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게 선수들의 역할인데 내가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짜 팀에 헌신을 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느냐 라고 물어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지금 그게 가장 바뀌어야 되는 게 서울의 지금 가장 현 주소일 것 같고 비단 강주 게임만 놓고 봐도 한 85분? 뭐 내지는 75분 되면은 아 우리가 막으면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내가 우리 팀이 분위기가 좋아 막 연승하고 있어 그러면은 1-0으로 이기고 있는데 막 시간이 80분이 넘어 그러면은 한 골 더 넣어서 2-0을 만들 생각을 하는데 팀적으로 분위기가 계속 연패하고 무승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일단 맞고 오늘 이기고 다음 게임 생각하자 분위기 갖고 오자 이렇게 계속 뒷공문을 빼게 돼요. 어느 지역까지 왔을 때는 FC 서울 공격수들은 앞에 가져가지고 쉽게 못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울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고 쳤는데 그거를 광주 프로 선수들인데 그걸 왜 못 맞춰주겠냐고. 그게 이제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냐 라고 봤을 때 최전방에 박주영이랑 베테랑이 있고 미드필드에 뭐 오승만의 기성용이라는 에피소드에 진짜 베테랑이 있고 한데 이 풋백 라인에 가장 중요한 풋백 라인에 그런 수비 리더와 베테랑이 없다는 거. 코칭 스태프도 바깥에 계속 얘기해주지만 어차피 결론은 90분 내 안에서는 선수들끼리 만들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올라가라고 지시할 수 있고 내려오라고 지시할 수 있고 막 강하게 어필해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리더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지 않나. 포백에서 고요하니 복귀를 해서 이제 측면에 쓴다고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저는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베테랑이 있음으로써 심리적인 것도 그치 네. 좀 안정적이 되지 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현 선수가 들어온다고 가정하에 하면은 아마 서울 게임도 뭐 플레이도 지금보다는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박주영 선수나 기성 선수의 그 급은 아니에요. 그 레벨은 제가 아닌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포항에서 그렇고 전북에서 그렇고 어디 팀이든 선배가 어디 있어요 운동장에서. 그래서 그러니 그 마음으로 뛰었기 때문에 뭐 형들이 있어도 형들한테 일단 막 올라가 붙어 막 그냥 막
일단은 우리 게임이 이겨야 되니까 막 했던 막 그렇게 제가 심한 언어도 쓰고 심한 동작도 나왔고 그러고 나서 게임이 딱 끝났으면은 형 그때는 제가 팀을 위해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형들도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 베테랑들과 그 커리어 높은 사람들 더 알기 때문에 분명 이해를 해줄 거예요. 뭐 하루빨리 서울 같은 좀 큰 팀이 좀 더 이제 성적이 잘 올라오고 순위도 올라와야 또 팬들도 또 즐겁게 경기를 보고 또 뭐 스타 선수들도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좀 더 제 기량을 또 선보여 준다면은 충분히 또 후반기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